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. 본인 스스로는 절대 죽어도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어장관리를 못해 하닥하닥 하는 걸로 보이는 여왕벌 아지매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. 내 어장 속에 있던 남사친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결혼을 했어. 아니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. 야, 너 솔직히 말해. 이거 전부 다 그년이 시킨 거지? 원제 15년 지기 남사친이 말도 없이 결혼을 한대요. 여기서 스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. 지금 보면 결혼을 아직 안 한 걸로 나오잖아요. 근데 이미 결혼했어요. 결혼한 당일에 글 쓴 겁니다.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거기다 한 무리로 친하게 지냈던 남사친이 한 명 있습니다. 아니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같은 무리 중 한 명이었을 뿐이지만 졸업한 후에도 쭉 같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얼굴을 자꾸 보게 됐고 또 우리 둘 다 공시를 준비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것도 있어요.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치맥 먹으러 한강에도 가고 또 자전거 타는 게 취미라서 같이 타러 다닐 때도 많았고요. 또 나한테 남친이 생기면 셋이 어울려서 놀기도 했어요. 아니 어쩔 때는 나보다 내 남친이랑 더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고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적이 종종 있었더랬죠. 그리고 이런 저와 달리 얘는 뭐 짝사랑을 한다든가 썸을 타는 건 가끔 있었는데 이상하게 늘 잘 안 되더라고. 아니면 흐지부지 끝나거나 그냥 말 그대로 모쏠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로 쭉 지내온 거죠. 진짜 너무 불쌍해.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 코치를 자처하면서 몇 시간씩 전화통 붙들고 가르칠 때도 있었는데요. 여하튼 그래요. 애가 되게 착하고 술, 담배도 안 하는데다가 솔직히 그래 외모도 나쁜 건 아니야.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언젠가는 꼭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. 그랬는데 얘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바로 소개팅이 들어오더니 그대로 쭉쭉 진행되고 인생 처음으로 진짜 여친을 만들게 된 거죠. 뭐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. 뭐 평범하고 순수한 인상이랄까? 그래도 내 친구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했죠. 그런데 헐, 순수하다는 건 완벽한 오해였던 게 얘가,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 친구한테 어마어마한 집착을 하더라고요. 물론 처음엔 전혀 몰랐죠.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제 친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톡 하나 보냈는데 얘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야,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. 아니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야, 너 왜 그래?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여친이 여사친들과 노는 걸 되게 싫어한다며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 자제 좀 부탁한다 이러길래 어처구니 없죠 진짜.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. 옛날 제 전남친이 자기 여사친이랑 바람을 피웠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버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.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갔어요. 그 이후로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우연히 우리 동네에서 친구랑 얘 여친을 동시에 보게 된 거예요. 길 가다가 딱 봐도 그래. 나를 너무 심하게 견제하는 거야.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사람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데 기분 더럽잖아요. 나도 사람인데. 그래서 그냥 갈 길 갔어요. 기분 나쁘니까. 여하튼 그러고 계속 아무런 연락 없이 한 1년 정도가 더 지났는데 에? 아니 이 친구 카톡 부사가 웨딩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. 솔직히 이게 뭐지 싶었지만 연락하지 말라니까 뭐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른 남사친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. 야,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게 저 같은 여사친들 말고 남자들 친구한테는 벌써 다 알리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뭐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대요. 아니 왜 남자들만 돌렸지 싶었는데 역시나 예비신부가 싫어해서 여자들만 쏙 빼놓은 거더라고요. 와 진짜 배신감 어처구니 없는 게
내가 그래 막말로 미혼이면 모르겠어. 저는 이미 3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도 있거든요. 우리가 옛날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그때 만났던 남친이랑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식을 올렸고 그리고 이때 이 남사친은 직업도 없어서 힘들었을 시기임에도 자기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축의금을 10만 원이나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. 뭐 더 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준다고 미안하다며 제가 신혼집 이사갈 때 일부러 찾아와서 일 도와주고 그랬어요. 얼마나 이뻐요. 그래서 나도 잘해줬던 게 결혼 후 이 친구한테 여친이 생기기 전까지 종종 만나고 연락 자주 하고 또 우리 아가 좀 크면 나도 다시 공부를 준비할까 싶어서 이 친구한테 여러 번 전화하고 조언도 얻고 그랬는데 이런 저를 포함해 나머지 여사친들은 아예 안 불렀다고? 이거 지 뜻 아닙니다. 보나마나 100% 지 마누라 등살 눈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시킨 거겠죠. 특히 이 친구요. 카톡 부사 같은 거 변함이 없던 친구거든요. 아니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아무것도 올린 게 없던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웨딩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은 거 이거 역시 마찬가지. 그 여친이 시킨 거다 이거죠. 내가 잘 알아요. 이런 거 막 오글거린다고 절대 안 하는 그런 친구거든. 아, 진짜 웃기네. 뭐야? 아니 내가 뭐 알면 안 되는 건가? 지들 결혼한다고 내가 거기 찾아가서 진상 부릴 것도 아니고. 여하튼 이대로 조용히 연 끊으면 그만이죠. 그만인데 참 그래요. 우정이라는 거 정말 부질없고 의미 없고 더덥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 잘 살아라 내 친구. 아니 친구였던 꽁꽁아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요. 여자 잘 만나세요. 안 그러면 내 친구 꼴 당한 게 십상이거든요.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? 어디 감히 의심할 데가 없어서 유부녀인 나를 의심하냐고. 많이 있습니다. 좋죠. 댓글 1번. 아니 여친 때문에 인간관계 끊어진 남사친을 그저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연락을 끊으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부들부들 하시는 겁니까? 대댓글. 쓰니 본인은 절대 아니라지만 본문글 내내 보여요. 얘는 원래 이랬던 애다 저랬던 애다 어쩌고 저쩌고 나발 부르면서 지가 제일 잘 아는 척 오죠. 그냥 글만 봐도 어떤 세상 여친이든 마찬가지. 그냥 글만 봐도 그래요. 세상 그 어떤 여친이든 마찬가지. 무조건 싫어할 만한 여사친인 거 맞구만 뭐. 아니 유부녀가 뭐 대수야? 아니 유부남 유부녀 동창들 모임에서 바람 잘나는 거 쓰니는 모르나요? 아이씨 아줌마 그냥 됐으니까 남사친 신경 끄고 니 집안일이나 잘하세요. 2번 우정을 핑계로 여왕벌놀이 더 이상 못하는 거 그게 그렇게 배알 뒤틀리세요 아줌마? 만약 여사친이었다면 아싸 축의금 굳었다 개꿀 이랬을 거면서 깔깔깔깔. 3번 아우 추하다. 지는 기혼에 아이까지 있다는 핑계로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우정 이질을 하는 거 진짜 그지같은 타입이야. 아니 유부녀는 바람 안 피우나? 어? 웃기고 자빠졌어. 4번 아니 그래 뭐 너 혼자만 몰랐다니까 섭섭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부들거릴 일인가 싶네. 그냥 안 보면 그만 아닌가? 혹시 속으로 좋아했던 거 아니야? 그런 것 같구만. 대댓글.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장이고 여왕벌 놀이죠. 꿀벌이 탈출한다니까 열받는 거야. 저기요 아줌마. 아니 남의 남자한테 대체 뭐가 그렇게 서운하세요? 그냥 신경 끄고 아줌마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6번. 야 깝치지 말고 네 남편이나 잘 챙겨라. 아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속에 천불 나겠네. 여편이라는 게 친구라면서 남자한테 연락하는 꼬라지 보면서 이딴 걸 계속 보고 살면 아주 그냥 뒤질 맛이었어. 깔깔. 그래 이참에 네 남편도 여사친 하나 맹글면 참 재미지겠네. 깔깔. 7번 몇 시간 동안 전화기 붙들고 연애 코치를 해줬대. 놀고 자빠졌네 진짜. 그래 그 재밌는 걸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막 아쉬워 죽겠지 미치겠지. 아이고 그냥 지 혼자 썸을 탄 거네. 남사친이 알아서 잘 정리를 했구만. 괜히 여친 탓이나 하고. 아우 추해. 8번 아니 그럼 뭔데요? 나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? 이거 뭔데요? 너 뭐 돼요? 추가 갑자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추가 좀 하겠습니다. 아니 제가 무슨 그 친구를 뭐 이성으로 좋아했다느니 또 어장관리를 했다느니 여왕벌이라느니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.
도대체 제가 쓴 걸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고 어처구니도 없어요. 근데 그래요.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. 저랑 제 남사친 고3 때요. 서로 씻지도 않고 야자하는 모습. 기름 질질 흘리면서. 또 공시 준비할 때는 쌩얼에 추한 꼴, 거지 같은 꼴, 별별 꼴 다 보였던 그런 사이고. 아니 그 전에 이성으로 얘기할 겨를도 없었어요. 뭘 좋아해 좋아하기는. 게다가 저희 둘 다 바람기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편도 이런 저를 완전히 믿고 둘이 편하게 지내려고 했어요. 특히 저희 남편 남중 남구 출신이라 여사친 없거든요. 제 남사친들 다 인정하고 이해도 해주는 거예요. 얼마나 대인배야. 또 남사친도 마찬가지. 원래 성격이 그래요. 저 말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는 스타일이라 뭐 특별히 저만 챙긴다든지 잘해준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. 왜들 이래. 아니 이상하네.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남사친 여사친 한 번도 없었나 봐요? 어? 그저 남사친 여사친 이런 말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잠재적 불륜 상대로 짐작하는 거 보면 내 짐작이 맞는 것 같아요. 불쌍들 하네. 그냥 친구라고요, 친구. 15년지기 소중한 친구인데, 어? 그런 친구.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식 초대를 못 받았는데, 아니,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나빠요? 안 서운하냐고. 미친 거 아니야? 저는, 그래요. 그 여자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, 그 이전에 내 친구한테 더 실망을 한 거고 서운했다 이거예요. 최소한 저한테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사과하면서 뭐 상황 설명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. 사실 오늘 결혼식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 참석한 친구 말에 따르면 신부 측 친구가 신랑 측에 비해 너무 적었대요. 뭐 10명이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돼. 직장 생활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? 여하튼 저희 친구들 부인들이랑 또 몇몇 여사친들 이게 얘네는 남사친의 친구들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렀다고 하네요. 참. 나도 결혼했는데 나는 왜 안 불러? 얘들이 아무튼 신부 측이 대신 서줬다고 해요. 딱 봐도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? 저희들 중에 저희 두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더 유난을 떨었을지 감이 안 오냐 이거예요. 그리고 돈 10만 원 다른 친구 통해 줬어요. 뭐 아직 고맙다는 인사는 따라 안 왔는데 그래 오늘이 결혼 당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. 바쁠 테니까요. 그냥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생각해야죠 뭐. 그 돈으로 지 남편이랑 맞는 거 사먹을까 싶지만 그래도 똑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서 돈 보낸 거라고요. 이제 됐죠? 아직 많아요. 댓글 1번. 야, 글 보니까 신부가 쓴이를 왜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세상에, 너무 이상해.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이 반응 자체가 너무 쎄하다니까. 2번. 아니, 자꾸 왜 이러는 거야. 본인도 가정이 있으면 신경 그냥 닦고 살면 되는 건데 아니, 남사친한테 뭐 미련 있어요? 왜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거요? 3번. 야, 추가글까지 올리면서 부들거리는 거 보니까 그 여친 마음 더더욱 이해가 되는데? 아니,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에 충실해야죠. 친구라고 강조하는데 남녀 사이 결국 아무도 모르는 거고. 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를 생각해서 연락을 먼저 잘 안 하는 거. 이게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생각이라고요. 왜 이래? 4번. 아니, 예비 신부가, 아니, 신부가 너를 왜 의심해? 착각 장난 아니다. 깔깔깔깔. 와, 추각을 진짜 추잡하다. 하객 10명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든 까내리고 싶은데 남사친한테 차단을 당해가지고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그나마 다른 친구 쫓쳐서 알아낸 정보가 하객 10명인 거 그리고 그걸로 신나게 까고 있네. 너랑 어울리는 친구란 것들도 참 알만하다. 에이그, 물론 네 남사친도 뭐 그나물에 그 밥이겠고 말이지. 네 남편도 네 자식이 제일 불쌍해. 아이고, 보고 배울 엄마가 이따위라니. 어쩌면 좋냐?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. 그리고 2부에는 신부 친구가 등장합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